거기서 뭐해? 하염 여러분, 저희는 진도를 가고 있습니다. 예. 강빈이는 앞보기로 바꿔줬어요. 안녕하세요. 진도 솔비치 가는데요. 사실 여기가 제가 예약을 알아봤을 때 다 차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예약이 안 된다는 소식을 구독자님이 그 관계자분한테 어떻게 아는 사이여가지고 전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진도 솔비치 측에서 비용은 제가 냈지만 예약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도 솔비치가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한번 샅샅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복도 챙겼어요. 아, 근데 수영복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얼굴이 빨개지네요. 수영복 사면서 탈의실에서 좀 언짢았거든요. 아, 탈의실 아니잖아. 탈의실이지 뭐. 피팅룸. 그 혼자 피팅룸에서 굉장히 언짢았거든요. 네, 일단 가시죠. 여러분, 여기 케이블카 뭐예요? 막 신기하네. 내가 지금 이순신이냐고. 우와, 멋있어. 주택가 호텔목인가? 어? 호텔목. 그런가 봐. 약간 미국 스타일 휴게소인가? 미국 스타일이네. 백종원의 진도 휴게소. 아, 여기에서 한번 만남의 광장 장사 같은 거 했었나? 옛날에? 응. 여러분, 여기는 유아 휴게실은 따로 없고요. 강제미 여기. 대신에 그 장애인 휴게실에 애기 기저귀 가리대가 있어요. 근데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한창 한정식. 오, 진도 한정식. 전복 요리. 오호. 아, 전복 맛있겠다. 나 전복 그거 돌솥 먹고 싶어. 다 맛있겠다. 야. 저 케이블카 뭐야? 타보고 싶다. 아, 근데 여기 좀 진짜 장관이고요. 개나리 장난 아니죠? 와, 진짜 저 다리가 됐다 멋있어. 레고 레고. 동야 메고 나오겠어. 야, 여기 캡 좋네. 얼른 들어가자. 춥다. 얼른 들어가. 야, 너 양말 다 벗고. 너 얼른 춥다. 우리 뛰어 들어가야 돼. 자, 가보자. 6층이라고? 내려가네. 와! 3층. 저기 있다, 인피니트 풀. 300 몇 톤? 2. 오. 도장에 도장. 문 좀 좋은데. 오, 문도 무거워. 좀 하는데, 그래. 아, 내 꼴은 왜 이래? 우와. 이야. 우와. 아니, 여기 좀 한다. 이야. 여기 됐지.
아까 루시 챙기는 맛. 챙겨야지, 챙겨야지. 이야. 어머, 여기 샤워실 또 있어. 이게 애기 키우는 집은 애가 잠들고 나서 씻을 때 깰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그럼, 그럼. 굉장히 좋다. 뭐야. 이렇게 행거도 되게 크게 있고. 아, 이런 거 중요하지. 아, 그럼. 왜냐면 인피니트 폴이 있기 때문에 말려야 되거든. 음아 테라스. 테라스도 있다고. 그리고 이 원형 테이블. 아, 아주 뾰족하지 않은. 상당히 아름답구만. 와. 바로 바다야. 미쳤나봐 진짜. 우와. 여기 뭐하는데요? 뭐하는데 긴 숙박시설이지. 근데 와. 원터치. 왜 원터치 한 번에 못 피냐고. 자. 가자. 안으로 가자. 춥다. 그 웰컴 센터에 먹을 거, 뭐 수영장 다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한 데는 6층이에요. 신기하죠? 여기 있네. 연결로. 웰컴 센터. 지하 2층으로 연결. 아, 여기가 오락실 같은 데구나. 아, 오락실 너무 옛날 감성인가? 게임장. 게임장 미쳤다. 세탁실. 아, 요즘 또 세부물은 엘베르 이런 걸 써. 마트가 있고. 여기는 펍이고. 저 있다. 너 왜 그래? 와, 먼저 좀 먹겠습니다. 마트에 왔습니다. 반숙나? 그래? 여기 치즈도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조그만한 양으로 파는 거 여행지 와서는 진짜 꿀인데. 여러분, 신발도 사려고요. 이런 데서 6,900원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오래 신는 거 아시죠? 이거 위험하지? 아이영, 어제 강빈이 재우다가 자버렸네요. 할 일을 먼저 해보자. 아침은 첵스. 아니, 이게 칼로리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우유보다 칼로리가 낮은 바나나 우유 라이트. 딱 맞아. 엄청 달다. 강민아, 맘마! 맘마! 저 그 엘빈즈에서 덮밥 같은 거 사왔습니다. 아빠랑 빵집 갔다 와. 웃기가. 근데 애기가 춥겠어. 얇아, 이거. 일 좀 합시다. 저희는 저쪽에 인피니트 풀을 가려고 합니다.
지지. 강비도 수영복 입었고요. 인생 최초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런 바지가 있더라고요. 다크에서 샀어요. 모자 이렇게 대충 쓰고. 그리고 아 저는 그런 풀 간다고 하면은 너무 떨리거든요. 왜냐면 뭐가 필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정보가 없으면은 아 좀 긴장돼요. 아무튼 이거 강빈이 신생아 때부터 쓰던 속삭인데 약간 타올 재질이요. 신생아 때 타올 재질로 속삭이 하나 사주면 좀 좋은 것 같고요. 이거 닥자에서 제품도 이것저것 보내주신 건데 아주 수영장 가방으로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입고 나올 옷을 좀 포장을 해놨고 수영복 젖은 거 넣을 비닐팩은 준대요. 근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 강빈이 것도 넣고 또 강빈이 입고 나올 옷이랑 기저귀도 넣고 또 실버라인 옷도 여기다 넣고 그래서 갈 때는 이거 하나만 들고 가서 입장을 하고 이제 씻고 나와야 될 때는 제가 이것만 들고 가가지고 씻고 나오려고요. 그리고 배럴에서 제 수영복 사면서 이것도 옆에 계신 분이 구매를 하길래 저도 샀습니다. 신발은 어디서 산 거? 이 실바 이런 게 짱이에요. 떨린다 오랜만에. 방가루. 아니 이거를 그냥 넣어놓고 와서 될 것 같은데 탈의실에. 근데 이게 있어야 뭐 나름 수납화 필요 없겠어? 우와. 와 어린이 장난 아니에요. 우린 유아풀로 간다. 야 어다이터다. 마스크를 벗을까? 여기 벗어도 돼. 뭔데? 강빈아, 안 일어날 거야? 계속 앉아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얘가 자빠져가지고 아무튼 씻는데 엄청 울었다. 그리고 저는 강민이 자는 동안 좀 계속 일 좀 하다가 젖은 머리를 볼륨을 띄우지 않고 딱 붙어버렸어요. 딱 부착붙 웨이크 메이크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고기 티셔츠는 갈아입지 않는다. 빨랫감만 늘어날 뿐이다. 대신 추워가지고 청바지 입었어요. 어 추워. 조명이 아주 다하네. 여기도 최첨단을 달립니다. 아 배고파.
잘 생각 없어? 하염 조식 먹으러 갑니다. 또 여기 왔는데 조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봐야겠지 않습니까? 저는 밤새 편집을 하느라 잠을 한숨 못 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편캉스 아주 좋아. 쾌적한 환경에서 업로드 완료. 헐, 너 꼭 하는 거 배우면 안 돼. 레고 레고 가자. 내려가야 해.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 이거 뷔페 줄이야? 그런가 봐. 나 인간적으로 자야 된다. 강민이 엄마랑 같이 자. 진짜 핵 졸려. 아빠한테 가. 고기가 아파? 야, 너 밥을 좀 많이 먹지? 이렇게 안 먹었어. 애비 닮은 거지. 에휴, 여러분 좀 이따 만나요. 여러분 좀 자고 일어났습니다. 많이 잤어요. 근데 요즘 웃음이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배가 보이는 거야. 아, 오늘 안 춥다. 아, 체크아웃 했습니다. 아, 멋지죠? 여기가 사진 찍는 포토존 줄 엄청 산다는 데가 여긴가? 아, 여러분 여기서 사진 찍어요. 너무 숨이 안 쉬어지는데? 와, 와. 기저귀를 좀 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오, 잘 돼 있다. 아주 잘 돼 있어. 오, 어, 이거 내가 쓰던 거다. 앞서 바꿔. 이거 근데 상체 긴 엄마들은 되게 낮아요. 난 너무 낮았어. 이건 상체가 짧은 엄마들한테 좋아요. 난 세상을 거꾸로 보겠다. 아까 저희가 바람 맞으면서 사진 찍은 데가 진짜 핫플이 맞다니까요. 양말을 신지 않습니다. 와, 고작 이거 올랐다고 진짜 좋네. 지금 제 꼬라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와 좋다. 우와. 우와. 뭐야? 어, 이 느낌 뭐야? 저기가 신기의 바닷길인가? 몰라. 그런 것 같은데? 높아지면은 없어지고 길이. 아, 길이 드러났다 들어갔다 하는구나. 어. 아, 이런 건 또 이런 카메라로 담아줘. 바다가 호수 같아. 떠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진짜. 아, 근데 나 배 아파. 또 배... 이런 거 보면 배 아파. 어, 희한해. 뭐 신비의 바닷길.
이 길을 따라가면은 저기 인피니티 풀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을 잘 찍으면 수영장인지 바다인지 그런 거 나는 몰라. 여러분 인스타 갬성이란 뭘까요? 이렇게 산책길은 끝이 있고 돌아가야 되네요. 뭐 여기로 올라간다고? 올라가야지. 아. 버스 정류장 귀여워.